하나짜리하고 세 개짜리하고도 확연히 차이가 나서 봉이든 퍼터든 삼선이 있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어드레스 딱 하고 나서 이렇게 칠 때 여러 번 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. 예, 안녕하세요. 이번 실험을 수행할 연구원 박사 진용갑입니다. 이번 실험은 골프 공과 퍼터의 조준 보조선 유무에 따른 퍼터 능력에 대한 영향 평가입니다. 골프공에 대한 실험은 조준 보조선이 하나 있는 선과 조준 보조선이 세 개 있는 선에 대해서 총 5회씩 중복 테스트를 하였습니다. 최초 일자 라인으로 했을 때 외측으로 많이 벗어난 라인이고요. 그 다음에 3선 라인을 했을 때 상당히 중심부에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. 이 3선 3개의 외곽선이 전부 다 라인을 타겟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더 쉽게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. 3선 공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있어야 똑바로 놓고 잘 칠 수 있는 기본이 되니까. 붉은색과 청색의 3선의 보조선, 일직선 보조선이 있어서 이 방향 정렬할 때 오차가 줄어들어 퍼팅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퍼터는 조준 보조선이 있는 것과 조준 보조선이 없는 제품 각 5회씩 1cm 단위를 측정하여 그걸 통계 처리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. 일자 라인보다는 3선 라인이 조금 더 편차는 줄은 걸로 되고요. 퍼터 조준선이 있었을 때 어드레스 시간도 단축되며 훨씬 더 견고한 어드레스와 믿음이 가지는 걸로 저희 실험 결과에 나왔습니다. 아니요. 아니요. 이제 됐네요. 간단하죠? 트리플 트랙 기술로 88% 골퍼들의 얼라인먼트가 바뀌었습니다. 트리플 트랙 크롬 소프트 오디세이 The number one putter in golf.